하늘의 불청객이죠. 고농도 미세먼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오전까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보도블럭의 물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보도엔 물이 잘 빠지는 블록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블록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은 보도블록은 침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새로운 보도를 만들거나 전폭으로 정비할 경우 물이 잘 빠지는 투수블록을 설치 중입니다. 투수블록입니다. 비가 오면 이 틈새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미세먼지나 낙엽 등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그 틈새를 막아 보도에 물이 고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특수고압 살수 장비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투수블록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고압 살수 장비. 고압 살수 장비가 투수블록 위를 지나가자 이전보다 물 빠짐, 투수율이 평균 6배나 높아졌습니다.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기존에 미달했던 투수블록도 90% 가까이 투수율이 회복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블록이 쌓인 미세먼지도 90% 가까이 사라졌고 이물질이 제거되자 보도 환경 역시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투수블럭에 대한 성능만 회복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미관 개선에 미세먼지 제거까지 같이 동시효과를 봐야 돼서 저도 조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엔 도심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고압 살수 장비를 확대 운용해 걷기 좋은 도시 보행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TBS 정섬입니다.